저는 그냥 제가 잘 팔린 거 안에서 네, 효자 상품을 만들겠다.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게 주표자가 맞네요. 주표자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예요? 그냥 주웠다. 좀 편하게. 주워서 효자 상품을 얻었다라는 거. 네네네. 아, 근데 진짜 이런 구조로 사업을 하시면 진짜 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화이팅!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대표님 영상을 좀 봤단 말이에요. 네. 키워드 중에 주, 네. 아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검색을 해가지고 메리트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제 마케팅 태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판매된 데이터 안에서 좀 똘똘하게 판매됐던 것들 네,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상세 페이지 재가공하고 키워드 좀 예쁘게 다듬고 뭐 그렇게 한다.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봉덕 임선날 그분도 그 상세 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그 상품을 팔 때 키워드 엄청 찾아볼 거예요. 이게 뭐 진짜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리뷰를 몇 개 달면 상위 페이지를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랬고,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 메인이다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석 달 정도 돈이 묶이다 보니까, 저도 원래 작년에 제가 좀 보던 게 있었는데 그냥 물건 하나 팔려는데 한 1억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좀 편하게 내가 상품 소싱할 때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판매 이력, 구매 이력 있는 거 그런 거 보고 소싱하고, 그다음에 효자 상품 만들 때도 경쟁 심화되고 무조건 잘 팔린다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제 그만큼 거의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가 잘 팔린 거 안에서 효자 상품을 만들겠다.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게 주표자가 맞네요. 주표자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예요? 그냥 주웠다. 좀 편하게. 주워서 효자 상품을 얻었다라는. 네네네. 아, 근데 진짜 이런 구조로 사업을 하시면 진짜 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뭐 상황이 되게 안 좋게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 했거든요. 아, 처음에 어느 정도 돈이 좀 들어갔나요? 처음에 아무래도 메인이 쿠팡이다 보니까 돈이 묶이니까. 아,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직원은 지금 어느 정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직원은 이제 상주 직원 2명, 그다음에 재택 알바 3분. 그럼 각각 뭐 하고 계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재택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 업로드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 직원이 주문 처리, CS, 소싱. 근데 그게 있잖아요. 구매 대행 상품은 누군가가 알기만 하면은 이거를 카피해 가면 끝이잖아요. 그럼 상주 직원이 정말 믿을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정도 될 때까지도 직원이 없었다가 이제 직원이 생기고 나서 한 2년, 3년을 함께한 직원한테 지금 발주를 맡기고 있어요. 아, 그 전까지는 제가 저 나름대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가족이 아니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그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아. 그런 방법이. 지인이 짱이지. 그 네. 카드를 쉽게 저도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죠, 그죠. 네네네. 네. 저도 우리 김 매니저라고 매니저님이 있는데 그분한테만 카드가 있거든요. 사실 네네. 카드를 맡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워낙 많은 금액을 발주하는데 그 사이에 자기 애기용품 하나 낄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렇죠, 절대 네. 알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럼 재택 근무자는 상품 등록 위주로. 네네네. 업로드 위주로. 아, 그러면 업로드 하면은 업로드 할 때 뭐 금액을 어떻게 쳐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네, 약간 국룰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한 250원에서 300원? 상품 등록 하나당 250에서 300원. 그럼 그분들은 시급이 어느 정도 받아가는 거예요?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 1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요. 최소 10,000원 이상? 아, 그렇게 하구나. 네.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개 정도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한 80개에서 70개요. 지금 150개 정도? 지금 숨만 쉬셔도 오늘만 해도 한 300개 정도는 올라가겠네요. 3명이니까. 아니, 재택은 이제 세 분에서 두 분 하는데 네. 한 분이 지금 이제 곧 그만두실 것 같아서 두 분이 이제 150개를 할 거예요. 원래 이제 한 분당 50개씩. 아. 네. 그러면 소싱은 직접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소싱하시는 분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품 등록하시는 분은 반자동 프로그램 쓰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도 프로그램 배우셔야겠네? 네, 프로그램 워낙 쉬우니까요. 쉬우니까. 반자동은 뭐 조금만 익히면 되더라고요, 그죠? 네네. 어느 정도 사업 구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얘기들이 구대는 구대표 채널에 있나요? 네네. 그쪽에 가면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거.
그 다음에 시즌별로 어떤 걸 상품 소싱하시면 되는지, 네, 뭐 이런 거 위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후발주자는 자세하게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후발주자. 네, 유튜브 후발주자.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는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내용이 구체적이다. 아, 근데 저도 정말 구체적으로 올리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약간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아이템을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찾아야지. 그쵸. 자기가 소싱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어차피 경쟁하고 나면은 구매대행 상품의 수명 3개월인데. 그런 걸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냥 떠먹이 주는 거. 네, 물고기.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유튜브 퍼지는 순간 이제 물고기 썩는 건데. 근데 거기 물고기를 드려요? 그 채널에서는? 대표 물고기를 좀 알려드리고. 진짜 아이템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물고기를 찾으셔라. 근데 그거는 꼭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똑같이 해봐야 서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걸 보고, 아, 이런 종류의 상품들이 팔리는구나. 네, 이 비슷한 거를 소싱하셔라. 근데 털리지 않을까요? 뭐가요? 그 알려드리면 털리는 거는 맞잖아요. 저는 재물 지금 다 털렸는데요. 아, 재물을 알려드린 건 아니고. 아, 상품을 이제까지 팔렸던. 팔렸던. 근데 네네네. 어느 정도 그 심폐소생술 불가인 애들을 알려주시는. 아니. 진짜 팔아도 되는. 진짜 팔아도 되는 거. 상품군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어차피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 뭐 특정 브랜드, 특정 상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카테고리 전반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지 상품 콕 이건 아니니까. 제가 중국 했으면 저도 알려드렸을 텐데. 아, 저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중국 구매대행이랑 저랑 좀 안 맞는다 생각하거든요. 왜요? 잘 맞아 보이시는데? 아니 뭐 와꾸는 좀 그런데 제가 그 진짜 중국 상품 이런 걸 잘 몰라요. 특히 중국 구매대행으로 잘 팔리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은 브랜드 상품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외모는 이렇지만 네. 브랜드를 참 좋아한다. MLB 쓰고 계시고. 아, 모르겠는데. 이거 모르세요? 뭐예요? 베이프. 몰라요, 저. 일본 브랜드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일본 지금은 쪽? 중국에서 샀지만. 아, 그럼 짭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 중국에서 샀다면서요. 아니, 중국에서 브랜드를 사갔다고요. 아, 그럼 중국에서 브랜드를 사갔는데. 네네네. 아, 일본 쪽을 그러면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브랜드 자체를 하고 싶은 거죠. 브랜드? 그럼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카테고리 같은 게? 아니면 나라라든지? 뭐 나라를 딱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 이제 브랜드 하시는 분들 전반적인 거 다 하시던데요. 그 잡상인이죠. 뭐 다 그렇잖아요. 중국도 뭐 팔리면 다 팔잖아요. 그렇죠. 뭐 돈 되는 거 다 팔아요. 가구도 팔고 뭐 네. 농기계도 팔고. 그렇죠. 맞아요. 유튜브에 농기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농기계를 제대로 배송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파손돼요? 네. 저는 고가는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농기계를 엄청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일단 그냥 올리면 다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 대비 무조건 비싼 걸 파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를 팔더라도 좀 최대한 비싸게. 그리고 그때는 또 사실 마켓 정책도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뭐 소명 같은 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보내놓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구사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뭘요? 더 얘기하실 거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풀고 싶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풀고 싶었냐면 사실 본인의 관심사랑 수요가 맞는 지점을 잘 찾는 분들이 구매대행 진짜 잘하실 거다. 그게 어떤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 네. 중국 구매대행 포인트는 일단 브랜드 없어야 되고 브랜드 가성비 그 두 가지가 사실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자분들 혼자 조용히 인테리어 소품 이런 거 잘 파는 분들 많더라고요. 인스타랑 연계해가지고. 저도 그런 걸 너무 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아니 뭐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브랜드 구매대행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 촬영하러 오신 게 브랜드 구매대행을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관심사랑 사람들 수요가 일치하는 그 지점을 잘 찾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한다. 그러면은 인스타로 판매하고 이런 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것보다요. 그냥 제가 잘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 구매대행 했지만 몰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노력으로. 보니까 그냥 하신 것 같네요. 무지성 닭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한 월 매출 1억 정도 찍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렇죠. 일단 먹고 살 기반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저도 그 원래는 구매대행 같은 이런 컴퓨터 앉아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고 크게 하고 싶어서. 네네. 지금 사실 명품 사업하고 있는데 명품 그거는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는 이유가 마진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진율 유럽 구매대행 훨씬 높고 훨씬 돈 잘 벌 수 있어요. 외형 키우고 싶으셔서요? 아니요. 내가
사업하고 있는 그 느낌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수강생들한테 하면 사이코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높게 올라간 분들이 그 시야가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걸 모르겠는데 아직이 아니죠. 아직 멀었죠. 뭐 알 수가 없죠 지금.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제가 법인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구매대행 매출은 사실 순수익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좀 나는데 외형이 좀 작으니까. 네, 병행수익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고 판매 매출로 신고를 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매출이 커 보이는 효과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뭐 투자도 받고 대출도 받고 이래가지고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긴 한데 그걸 떠나서 어제 제가 박스를 한 50개 옮겼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행복하죠. 제가 신발 회사 다닐 때 네. 제일 많이 본 게 한 달에 한 8만 족 받아봤어요. 직접? 저 뭐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 제가 그때 바이어였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발 쪽에 관심이 있는 거네요? 저 엄청 좋아했죠. 그렇죠. 지금도 신발 모으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중국 구매대행 1억까지 했는데 브랜드 쪽을 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냥 그래도 중국 구매대행 끝은 한번 봐야 되니까 인스타 하시면서 네, 집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전문물 준비하고 있고 뭐 가구 조명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인테리어 소품 사람도 제일 많이 하는 거 다 하고 나서는 브랜드 쪽 그럼 하실 거예요? 그럼 브랜드도 가구 조명 있잖아요. 브랜드는 가구 조명 못하죠. 왜요? 그냥 좀 편한 거 해야죠. 의류자파 해야죠. 의류자파가 편해요? 그쪽보다는 사고가 안 나잖아요. 테이블 하나 박살나면은 1,000만 원 날라가고 막.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패션 쪽 하신다면 명품 쪽 취급하고 싶으신 거네요? 그냥 돈 되는 건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서 초보자 관련한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은 다 뻘거먹은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초보자 분들한테 좀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다면 본인은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제가 처음 한 6개월 엄청 헤맸던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배운 거는 반자동을 배웠는데 수동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라든지 제가 정 사장님 채널도 좀 봤었고요 중간에. 근데 일단은 내가 뭘 하나 정했으면 그거 끝까지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다른 걸 하셔도 같이 성과가 날 수 있다. 근데 하나를 끝까지 못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뭘 해도 좀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일단은 다 머리 비우고 끝까지 가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반자동이든 뭐 수동이든 하나 딱 정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유럽이건 중국이건 반자동이건 대량등록이건 수동이건 그런 거 재지 말고 진짜 자기가 뭐 할 만하다 싶은 거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일단 이거 끝내보는 게 중요하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웃거리면 기웃거리는 것밖에 더 돼요. 그죠? 네.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유럽 하시다가 힘들고 지치면 중국 구매대행도 한번 찾아주세요. 약간 망한 것 같아. 진짜 중국이든 유럽이든 요새는 다 해야 돼서.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요새 제가 아는 중국 강의하시는 분들도 유럽 쪽 배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미국 쪽 배우시는 분도 많고 미국, 유럽, 일본 하시다가 또 중국 하시는 분도 많고 멀티가 돼야 됩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를 하고 나서 멀티를 하라는 거지, 그죠? 네네네. 인사했으니까 끝낼게요. 이게... 네. 그러면 우리 구사장님 자제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 미혼이에요. 미혼이세요? 네. 아, 그러면 미래의 와이프한테 아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 정사장 채널 최초로 구독, 좋아요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